악성 민원 등에 의한 교권 침해 문제가 최근 큰 사회적 이슈가 됐음에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한데요.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발생과 관련해 학부모가 담임교사의 책임을 따지는 과정에서 모욕과 폭언을 퍼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생생히 담긴 녹취를 단독 입수해 전해드립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 2명과 교사 4명이 면담을 가졌습니다. 학생 2명으로부터 수개월째 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를 찾은 겁니다.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무능과 무관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분노를 터뜨립니다. 선생님도 한번 당해보세요. 피가 거꾸로 쏟는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얼마나 선생님 무능력하면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잇따른 모욕성 발언에 다른 교사가 제지를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찮고 만만했으면 담임이 얼마나 무능력했으면은. 아니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공공이라든지 모욕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세요. 담임 무관심하시고 대단히 무지하시고 조금만 내가 공부를 하면 내가 지금부터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알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다니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고 네, 그... 반성 좀 하시라고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담임교사의 표정과 태도가 문제라며 급기야 폭언까지 내뱉습니다. 아주 그 표정 봐라. 이봐라. 눈 웃잖아. 내가 얘기를 하는데. 아, 맞아. 아, 지금 여자 아니야. 웃었어. 심심 웃고. 저 웃지 않았습니다. 웃었잖아. 예쁜 봐. 매우 모욕을 주고 계시고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원래 그냥 얼굴 표정 자체에 약간 그게 있어서 어머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그러면. 한 시간 남짓 면담에서 극심한 충격을 받은 담임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귀찮았습니다. 어떻게 뭐 대응을 할 수도 없었고 그냥 머리가 멍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까지 하면서 담임 자리도 내려놓았습니다. 자책감과 치욕감으로 교단에 설 자신감도 잃었습니다. 이제 교실에 들어가기가 약간 두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은 그 학교로 돌아갈 용기가 안 생겨요. 그나마 담임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격려와 위로 연락에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폭력 대처 과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교권 침해의 전형이라 설명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모두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면서 피해가 또 다른 피해를 낳고 가해가 2차 가해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해가지고 고소가 들어간 순간 분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 뭐 일종의 학습권과 또 아이들이 받는 상실감,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다 받게 되는 거죠. 이번 교권 침해 사건은 피해 주장 학부모가 해당 지역 유명 맘 카페에 먼저 글을 올리면서 오히려 파장이 시작됐습니다. 가해 의심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가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주장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조만간 열릴 예정입니다. KN은 김건영입니다.